생명책에 이름이 안 주어진다 이말 듣고 또 자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려면요, 승리한 자여야 돼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름이 지워질 일이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계속 지워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몇 번째 이름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성령 만나서 와 했을 때 이름이 선명해졌다가, 이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희미해졌지? 요즘 공부 안 한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가 아니라 요즘 그 성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 지낸대요. 다시 지워지는 거예요. 예정설 있죠? 그러면 또 들고 나오는 게 예정설입니다. 예정돼 있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다 예정돼 있다고 성경에 나왔는데요. 예정설이라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정설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욕심을 가지고. 난 예정된 존재래요. 그러면 뭐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예정된 사람만 하겠죠. 알아서. 그 자체가 모순이고요. 예수님이 한 짓은 다 뻘짓이 돼요. 다 예정된 사람들 예정된 대로 할 텐데 뭐하러 거기서. 인간의 노력에 개입의 여지가 없다면, 예정돼 있다면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즐기며 사세요.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갈 거고 예정 안된 사람은 어차피 노력해봤자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논리밖에 안 돼요. 예정설은 왜 나왔냐?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죠. 지금 여러분이 올바른 공부를 통해 성령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태초 우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신 게 돼요. 그게 예정된 존재가 됩니다.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공부하다가 실족하면요, 태초부터 실족하실 걸 알고 계신 게 돼요. 영 공부 안 하고 이제 기독교를 버렸으면요, 태초부터 버렸던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돌아서 다시 공부하시면 태초부터 다시 공부할 걸 알고 계셨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정설은 의미가 없습니다. 힘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 우주 창세 전부터 너한테 기대를 걸고 계시다. 이런 느낌 받으라고 한 얘기지, 그 외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온 우주의 종말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없나요? 여기서 인간이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결과를 보시게 돼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은 미리 봅니다. 1시간 반 걸린다. 딱 그래요. 근데 달려요. 의외로 길이 안 막혀요. 1시간 10분으로 살짝 말 바꿔놓습니다. 조용히 1시간 10분. 난 태초부터 1시간 10분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다시 막혀요. 2시간 살짝 바꿔놓습니다. 뭔 얘기세요? 끝없이 예정하고 있죠. 끝없이 예정하지만 끝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모든,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는 상상을 해보세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는 시공 안의 모든 변화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노력으로 미래가 바뀌어요. 바뀐 미래를 또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라고 한건 아니에요. 그냥 아시는 자리예요. 인간은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인간이 노력하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믿으라, 깨어 있어라. 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기도하라. 다 노력인데 노력 안 해도 예정돼 있지 않을까요? 라는 논리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예정돼 있다는 건요, 온 인류가 사실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기대를 하고 있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정 가지고 덤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이 예비 이런 얘기는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안 쓰신다고요.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어린 양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라도 되찾았을 때, 양을 되찾았을 때더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볼때 있죠.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일이 없다는 사람 있죠? 있죠, 주변에 보면. 아, 쟤는 진짜 소시오, 막 사이코야. 제가 구원받으면 내가 진짜, 나 천국 안 간다, 진짜. 제가 가는 천국은 나 못 간다 할 정도로 타락한 존재들 있죠? 그런 존재마저 예수님은 이 말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 구했을 때더 기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보다 저 친구 구원받았을 때더 기뻐하실 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고 그 사람 구원받을 때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살도의 극치예요, 그 내용은.
근데 우리가 예정서를 들고 나온다. 와, 그건 정말 정말 그 못된 자식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사실 예정돼 있지 않나요? 거기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나는 다 구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남김없이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그더큰 마음입니다. 더 큰, 예정설이라는 건 보세요. 벌써 예정론이라는 건 인간의 운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 한 명이라도 못 구제하시면 안 되는 마음을 품고 계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실제 인간이 그러나요? 인간들이 타락하죠. 타락해서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오죠. 그건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운명은 인간들이 수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섭리,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진리인 섭리도 품고 계시고, 시공 안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엄격히 벌을 주시는 운명의 집행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시공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운명도 그래서 아세요. 이 친구는 지옥 가겠네, 알아요. 이게 예정된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이 현재 짓고 있는 짓거리로 볼 때, 지옥이 하나님 눈엔 보이시는 거예요. 인간 여기서 노력을 해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안 보여요, 하나님한테. 이게 실상이라고요. 예정설은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돼 있어. 너 지금 구원받을 게 태초부터 예정돼 있었어. 힘내라고 하는 말이지, 그걸 더, 그 부분만 확대해서 해석하시면 전체 스토리가 깨져버립니다. 더큰 스토리가 있는데 되게 지엽적인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그 전체를 날리지 마세요. 예정은 다 지금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기로 다 예정돼 있던 게 되는 거고, 공부하면 하기로 예정돼 있던 게, 하나님은 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직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를 받았는데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계시 받았어요. 누가 어떻게 자빠진다. 근데 진짜 10년 뒤에 갔더니 자빠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어. 그렇게 하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10년 후에 저 짓거리가 일어난다라고 보셨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간섭 안 하십니다.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구가 진즉 천국됐죠.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 엄청나게 간섭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이라도 꺾는 그런 논리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성령이 다 해주실 거야, 뭐하러 성화에 노력을 하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신학자들한테. 성화에 노력을 왜 해? 우린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잖아. 뭐 지옥 가시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뭐가 예정되게 되죠? 지옥 가기로 예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조금도 휘둘리시면 안 돼요.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섭리, 사랑의 섭리를 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으라는 섭리대로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쓰시기 때문에 내 이웃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너 예정 안돼 있나 보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정돼 있고, 넌 절에 다닌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됐나 보다. 아, 전혀 기본이 안돼 있는 말입니다. 예정설 이런 걸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정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공부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정돼 있었구나.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면 예정 안돼 있던 게 돼. 그러니까 그런 허무한 말을 뭐하러 합니까? 힘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힘내라고. 너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어서 왜안 된다 그래? 해. 너도 할수 있어. 혹시 예정돼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해볼까? 근데 반대가 부작용이 있어요. 방편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나 혹시 예정 안돼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부작용이죠. 힘이 없어요. 예정 안돼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이성한테 막 공들이는데 운명의 상대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서 공들이는 마음은 이미 막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은 성령에 올인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다 필요 없다. 성령에 올인하시면 예정된 분이에요. 올인 안 하면 예정 안된 분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